자, 이번 강의는 113페이지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죠. 요 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워하실 때는 지역적인 판례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판례를 안 외워서 못 외워서 그런 경우보다는 대리제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갑을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계약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을은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한 것이니까 요 매매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직접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법률 효과는 갑과 병간에 직접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대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징은 그 법률 효과가 행위를 한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근데 의사를 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 이렇게 대리인을 이해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나와요. 요 대리인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 임의적으로 대리권을 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되면 임의대리인이라고 해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라고 했다면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권이 주어진 경우를 말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또 캐치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대리인이 친권자라는 점이죠.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친권자인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미성년자예요. 딸내미란 말이죠. 근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치집애야 살쪄 먹지 마. 다시 말하면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한 시간 동안 게임하고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란 대신 게임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게임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리에 대한 개념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진다면 뭐 대신 땅 사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친권자를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의외로 쉽게 이해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가장 흔한 대리인이 누굽니까? 친권자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대리인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대리 사회적 개념이에요. 자, 이미 대리인을 통한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을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을 폭넓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자, 친권자에 대한 본인은 미성년자고 후견인에 대한 본인은 피선정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죠.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보충해줘요.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대리인이란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해주기도 하는데 확장해주는 것은 임의 대리인이고요. 보충해주는 것은 뭐가 되죠?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대리의 3명 관계. 자, 이제부터 등장인물이 꼭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모형이다. 그래서 3명 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3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만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법률행위를 을이 했는데 그 효과가 을에게 기속되지 않고 갑에게 기속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을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본인행위설이라고 해요. 형식적으로는 을이 혼자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법률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를 우리가 공동행위설이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의사를 결정한 것도 대리인이고 의사 표시란 것도 대리인이고 법률행위란 것도 대리인인 거죠. 이걸 우리가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민법은 대리인 행위설이죠. 아이고. 우리 민법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리인 행위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본인 행위설, 공동 행위설을 취하지 않고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면 왜 효과가 본인에 기속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민법에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리인 행위설이고 우리 학설의 태도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 가지고 1번 대표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법인의 대표인 갑이라는 이사가 을과 만나서 뭔가를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기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대표가 한 법률 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그 효과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대리와 구조조정이 대단히 유사하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이사와 법인은 한 몸이라는 거죠. 자, 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 인정하는 인격체, 법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도 행동을 해야 되고 의사를 결정해야 되겠죠. 머리 역할과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한 법률행위는 누가 한 거죠? 법인 자신이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표행위는 그것이 사실행위든 그것이 불법행위든 다 누가 한 것입니까? 법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모두 효과가 귀속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표행위는 이코르 법인 자신 행위인 거다. 따라서 대표가 한 모든 행위는 법인에게 효과 귀속된다. 따라서 대표가 한 행위가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법인에게 효과 책임이 귀속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한 행위 중에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것은 법률행위 하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사자입니다.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을 우리가 사자라고 해요. 사자. 병을 상대방이라고 한다. 해보자 말이죠. 자, 사자는 뭐냐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 우리가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의사 결정의 주체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인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서 사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만약에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인데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죠.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있는 의사 결정할 수 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이에 반해서 사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또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자는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죠.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만 대리인 거다.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되고요.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자는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사 능력도 필요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한번 좀 들어갈 것은 뭐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117조에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물론 사자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대리와 사자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것은 이것도 기출문제죠.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하자 사기를 당했는지 강박을 당했는지는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사자의 경우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왜요? 사자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니까요.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자,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법률 행위라는 사람이 대리인이지 본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본인에게는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또 참고로 본인은 의사도 결정하지 않으니까 의사 능력도 필요 없는 거죠. 헷갈린다면 대리인을 누구요? 친권자. 아버지가 법친권자가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할 때 본인은 두 살 먹은 꼬마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의사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계속 보시면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사자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이고요. 법률 행위라는 것도 본인이니까 본인에게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합니다. 3번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잘못한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랬더니 을이 병한테 가서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죠.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시상에 착오로 달아오지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라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 의사 표시하는 사람은 누구죠?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네요. 앞뒤가 뒤바뀌어 있죠.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은 의사 능력 필요하고요.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죠. 5번 답은 4번이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사자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대리에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하나여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대리, 간접점유가 나오는 이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간접대리 설명 드려야 되겠네. 간접점유는 오늘 하지 않고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요. 간접대리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간접대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교재 읽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간접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기속하였다가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다.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점에서 간접대리와 구별된다. 예컨대 위탁 매매인이 간접대리의 대표적인 것이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난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야겠다.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갑 스스로가 직접 포도를 팔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에게 가서 내 포도 좀 팔아주셔. 포도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주겠죠. 을이 갑으로부터 포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가게에 놓고 팔아요. 다시 말하면 을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자, 근데 병이라는 손님이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 포도 1kg만 주세요. 이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 포도를 을이 병에게 포도를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은 병이 갑에게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대금이 을의 돈이 아니라 갑의 돈이라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 대금을 전달해주고 그 대금으로부터 뭐만 떼게 되냐면 수수료를 떼게 돼요. 그래서 교재에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이라는 말은 을이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인의 계산이라는 얘기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자신의 포도인 것처럼 팔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반적인 간 대리하고 비교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내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병과 만나서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직접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병은 이 매매 대금을 누구에게 주냐면 갑에게 직접 주게 되고요. 또 이전 등기도 누가 누구에게 해주냐면 갑이 병에게 직접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직접 대리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간접 대리의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포도를 인도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을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탁 매매와 같이 그 매매 계약 법률의 효과가 을 상대방에게 직접 기속된다는 말은 을과 병이 한 그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해 주는 것은 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직접 대리와 구별하기 위해서 간접 대리란 말을 쓰고요. 타인의 계산이라는 말은 돈을 받더라도 을의 돈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오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간접 점유는 점유권에 살 거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겠죠. 넘겨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오늘 하지 않습니다. 계약법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이제 다 했어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표시함으로써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법률행위 안에서 대리가 허용된다.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허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 중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본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 2번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불법행위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거든요. 따라서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 뭐가 되냐면 유추 적용이 됩니다. 4번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의대리 임의적인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이런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을 의미하고요. 법정 대리인도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험적으로 친권자, 후견인 두 가지만 떠오르셔야 되고요. 나머지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올수게 보시면 능동 대리, 수동 대리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 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 대리. 의사 표시를 받는 대리는 수동 대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능동 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수동 대리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대리의 본질은 능동 대리라는 거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해 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하지 않아요.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고 있냐면 상대방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란 타인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수동 대리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부수적으로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수동 대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유권 대리인, 무권 대리입니다. 아, 무권 대리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념은 간단하죠.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라면 뭐죠? 유권 대리.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라면 무권 대리가 되고요. 무권 대리에 대해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2절, 대리권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